재밌으셨어요? 네. 자, 여러분 그 마지막에 다 꼭 함께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못 갑니다. 자, 오늘 다른 이제 워낙 이 김광석 씨하고 어릴 때부터 다 친하던 사람들이지만 사실 한 번도 만나지 못해본 친구들도 이 무대에서 함께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막내 누가 더 막내지? 오빠가 너무 동안이에요. 제가 저한테 물어본 거 알았어요? 입사로 보면 우리 회사 입사로 보면 형님이 씨가 막내죠. 저희는 직장인으로서 저희들이 서열이 있어요. 본부는 이사님들이고요. 저는 이사, 고문, 장고문. 네? 제주 지부장. 네. 상무 이사. 소상무. 저 다 더 이사권입니다만. 박시영 군이 이제 고속 승인해서 박부장으로 되겠죠. 직원 중에 여자가 없는 관계로 특별 여사원으로 리버로 뽑힌 누나예요. 예. 여자 한 분까지 있었잖아요. 장필순 씨 혼자 딱 있었는데 뭐 여자 같지가 않아. 그랬었는데 루나 형이 오니까 아유 너무 좋다. 캐슬리가 너무 예뻐. 아니 그런 말안해 되지 오래된 거. 자, 이번 공연의 특별 네, 특별 신입사원이십니다. 네, 아 정말 사실 제주도 공연하고 공연 같이 하는데 지금 무대 쓸 수가 없는 입장인데 본인이 너무 김광석 씨 좋아하고 또 어릴 때 광석이 공연 표도 팔고 네. 이 무대에서 정말 어제 특별한 아주 특별한 스페셜 무대를 준비 중. 선생님이시게요. 아직도 고마운데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멀리 축하합니다. 네, 그 뭐 CJ 헬스케어 이벤트인데요. 협찬품이에요. 그 CGV 그 영화 관람권 그 한 장에 두 분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가열부터 차열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각 번호가 있고 가나다라 마바 사바 자 차. 네, 있죠. 네, 그래서 2000 번호를 몰라요. 네, 네, 번호가 2017년도니까 17번으로 하겠습니다. 17에 가나다라 마바 사바 자 차. 무슨 소리죠? 여러분들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실 때 제 직원에게 주시면 이기는 분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해마다 이 무대를 몇 차례 걸쳐서 올리곤 하죠. 시간도 꽤 지났는데 정말 자의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지 않고서는 참 오르기 힘든 무대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를 위한 공연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음악을 위한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정말 오늘 특별히 정민 씨도 사실 저희가 오시기 어려운 분이신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정민 씨 말고도 가끔 뭐 시간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도현 씨도 윤도현 씨도 무대에 올라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거의 이제 식구처럼 고정 멤버가 됐지만은 해마다 그 중에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토조대감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무대에 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공연을 항상 진행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정민 씨 섭외하고 하는 저희 제일 소중한 친구 중에 한 분입니다. 제일 많이 고생하는 박학기 씨에 대한 이제 마무리 멘트가 되는데 이 무대에서 뭐니 해도 동물원이 없으면 이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석이랑 팀 함께 해왔고
이 사실 모든 분들이 모여서 대통령이 동물원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정말 이분의 주인인데, 오늘 마지막 정리를 우리 동물원에 누가 해주실까요? 우리 박기영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죠.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 아쉬워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맞을 뻔했어요. 마지막 곡까지 한번 올라오고 눈이 미쳐가지고 벌써 나왔는데, 아마 이 시간쯤 되면 지적인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독서도 하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우리 공연 문화가 굉장히 정작이세요. 제가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주도 못지 않은데, 아니 제주도 못지 않은데 저는 주위에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무대에서는 정말 점잖으시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편입니다. 오늘은 앵콜 안 하고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음악 함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